사실 지난 5월 조기 대선을 우리가 치르게 되면서 워낙 정치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졌다 보니 현 정부의 여러 어떤 공약과 관련된 부분에 스터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발표되었었던 어떤 100대 운영 목표와 관련된 점 역시 많이 이제 조금 식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대략적으로 많이 들었었던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번 발표 내용 등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한번 먼저 꼽아볼까요? 일단 이번에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자마자 다 이렇게 메신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의 양이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100대 과제다 보니까 거의 뭐 모든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은 전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읽어보면 사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부터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 이제 들어본 내용들인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실현 의지가 굉장히 강하냐, 이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거든요. 과거 정부에서는 사실 말만 이제 나오고 실현은 실제적으로 취임을 했을 때 실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취임 이후에 그러한 행보들을 보게 되면 사실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또 때마침 재원 마련에 대한 얘기들도 항상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정부 내에서 이제 원하는 것들을 뭔가 액션을 하기 위해선 좋은 이제 기반 환경은 마련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좀 설계도에 좀 담겼는데요.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혜 종목과 수혜 섹터를 찾는 그러한 과정들이 면밀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뭐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가 아직 100일이 채 되지가 않았거든요. 뭐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다음 달 광복절 전후에서 이제 100일이 될 텐데 그때 충분히 발표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급하게 조금 이런 어떤 그 100대 과제를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지 또 그 내용이 기존에 얘기했었던 것과 달라진 점 등이 있는지 이것들도 좀 궁금한 면이 있거든요. 뭐 우선은 뭐 대부분 비슷한 모양이 나온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집권 초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자기 의지를 표명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뭐 대선이 어떻게 보면 평소와 완전히 다른 대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는 좀 다른 이런 행보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내각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 뭐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의지 목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공정거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어떤 새로운 지주사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를 인사를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뭐 공정한 시장 뭐 질서나 뭐 재벌 개혁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공정거래 감시 그리고 소비자 피해 규제의 강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 협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가장 강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원전을 우리는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거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풍력이 가장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런 신재생 관련된 분야 부분은 뭐 지금 이제 그 취임 채 100일이 지나진 않았지만 가장 우리 그 주식시장 내에서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앞서 특징주 부분에서도 저희가 건너뛰긴 확인을 했었었지만 CS윈드 등을 포함한 관련 주식들에 대한 움직임 결국 아직 임기 초기다라는 점과 이런 정책에 대한 추진력이 강한 정부일 것이다 라는 내용을 조합해서 본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관심 등은 앞으로도 좀 확대될 여지가 좀 크겠네요. 뭐 우선은 뭐 당연스럽게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가장 그 대표되는 종목이 어떤 것일지 그 점이 좀 가장 궁금한데요. 우리 머릿속에서 한 10년 전에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지금의 OCI 등이 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남아있는 상태인데
현재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 가장 메인이다 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풍력 관련주들이 더 좋은 흐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풍력은 바람이 안 불어버리면 아이고 뭐지 왜 안 돌지 뭐 전기가 안 생기나라는 생각, 그리고 뭐 최근같이 날씨가 좀 계속해서 꼬물꼬물하면 태양광 왜 어떻게 하지 태양광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ESS라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실제적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에 ESS를 다 설치해라라는 이런 식의 얘기까지가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ESS에 관한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ICT 같은 경우가 이러한 여기에 수혜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요 어떤 다른 이슈도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업 그 자동화를 얘기를 하면서 공장을 스마트 팩토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요. 실제로 이 회사가 뭐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한번 좀 많이 밀렸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좀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싸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거. 그리고 오늘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여기가 어느 정도가 2분기 실적이 나올지까지 확정이 되는 거니까 오늘까지 확인을 하시고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여러 가지 분야와 있습니다. 특히 뭐 경제 분야에서 다루는 뭐 다양한 이슈, 뭐 재벌 개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공공 부분 등에 대한 지원, 또 우리 중소기업들 그리고 벤처기업들에 대한 어떤 시장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정책 등도 현재 시장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또 흥미를 좀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정책 방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 정부가 소득 중심의 어떤 성장을 주장을 하고 있고 얼마 전 최저임금을 아주 급격하게 올리는 변화를 보이듯이 어떤 내수 소비를 좀 진작시키겠다라는 의지 등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이 여행, 그리고 이제 운송 산업 등에 대한 어떤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될지 이 점에 대한 좀 관심이 커질 것 같거든요. 과연 현 정부 5년의 기간 동안 이 해당되는 산업의 성장이 가능할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여행 업종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이제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조정을 일정 부분 받았지만 여행 업종이라든지 항공 업종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근데 사실 두 업종을 놓고 봤을 때는 항공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매크로 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매크로 지표가 꺾였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 하지만 여행 업종은 조금 다른 측면에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원년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여행 업종은 일정 부분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그러한 소위 이제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향후에 이제 대체휴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근로자 처우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여행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행사들의 고마진 상품인 그런 패키지 수요 자체도 이제 TV 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늘어나는 기조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여행 업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지금 찍히는 그러한 수치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업황에 대한 개선도 일정 부분 기대를 해봄직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앞서 이제 뭐 내수 진작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소득주도의 내수 진작 이 부분을 사실 모토로 삼고 사실 최근에도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좀 올라온 상황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경제 자체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내수보다는 지금 1사분기나 2사분기 실적을 보시게 돼도 수출 중심의 반도체가 거의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과정들이 좀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시장 내에서 어떤 식으로 통용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당장 여행이야 뭐 과거에도 해왔었던 거고 앞으로 가급적 이제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여행을 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뭔가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역시 운송 장비 부분, 특히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점은 우리 한국이 지금 상당히 뒤늦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와의 전폭적 지원이 조금 필요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분야의 현 정부 내에서의 성장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정부가 좀 많이 밀어주는 측면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운송 장비하면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자동차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현대차의 전략 같은 경우도 좀 예전에는 그냥 세단에 그냥 중심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UV가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코나 같은 이런 브랜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새롭게 이제는 야, 수소차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단계 뭐 자율주행태 전 단계가 아마 수소차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전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밀어주는 쪽에서 되면 이쪽 라인들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완성차 밑단에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이런 수혜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거의 가장 큰 완성품이 이 자율주행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뭐 거기에 파생되는 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파생되는 업체들이 좋아지면 분명히 우리 경제나 이런 것 당연히 좋아지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의약품 부분은 현 정부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게 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요. 사실 지난 정부 때는 이제는 수출에 이은 여러 가지 고부가 가치 수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바이오를 조금 육성시켰었던 면 등이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치매 치료라는 어떤 치매 치료 국가 책임이다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명확하게 큰 그림이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번 현 정부 기간 동안에 이 의약 및 바이오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낙관적인가요? 아니면 조금 비관적인가요? 일단 낙관적이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식상한 면이 없지 않은 게 전 정부, 그전 정부에서 계속 나왔던 이제 대표적인 공약이 사실 바이오 관련된 공약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이번에도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지금 가이던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전 정부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이렇다 하게 색다를 건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있고요. 다만 이제 굳이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이제 나누자면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작년 재작년부터 업계 전체적으로 불어닥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열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한 니즈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정부 가이던스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겠으나 사실 워낙 이제 자주 나오던 것들이라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첨언에서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사실 IT가 탑픽이 아니고요. 전기차를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는 말 그대로 이제 주도 섹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이번에 문구도 보게 되면 전기차와 수소차의 획기적인 보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보급을 하면 획기적으로 보급을 할지 네, 굉장히 궁금한 사안인데 사실 이 전기차는 저는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에 물론 이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멀티플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섹터라다라고 까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만큼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 이제 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끝에 가장 성장했을 산업이 바로 전기차 쪽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또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과거 증시에서도 태양광, 풍력, 전기차 예전에 5년 전, 6년 전이었나요? 그 당시에 움직이던 그 당시에 이제 소위 테마군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시기적으로 묘하게 좀 맞물리는 것 같고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뭐 고리 원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이미 각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부분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대체 어떻게 획기적으로 보급을 할지가 제일 궁금한 사안인데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저는 이 산업 자체가 방향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 산업이라는 부분에서 메리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물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그러한 가이던스도 굉장히 이제 상승 동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스터디를 충분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우신 사장님은 전기차 섹터를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고 네. 근데 사실 저도 살펴봤는데 안 건드린 분야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정부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좀 기대되는 부분 김건희 팀장님은 좀 어느 부분이라고 저는 우선은 우리 박우신 차장님이 얘기하셨던 거기 당연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우선은 그리고 또 하나에 있습니다. 우리 소득에 대한 이런 격차가 좀 많이 나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축소를 많이 시키려고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즉 근로자에 대한 이런
이런 얘기가 많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소득의 좀 질을 높이기 위한 좀 노력을 할 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던 뭐 여행 산업이나 이런 쪽은 계속해서 우리의 소득 질이 올라갈수록 좀 흐름이 좋아지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쪽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보셔야 되는 이런 산업이 아닌가라는 얘기.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전기차 부분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도 당연히 보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소득 질이나 이런 게 얼마나 올라오는 이런 산업 쪽에 뭐 여행이나 뭐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윤성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100대 과제가 나왔기 때문에 뭐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안 걸리는 것이 없다라고 조금 답답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진보 성향의 어떤 대표적인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두고 시장 경제 활동 주체들의 어떤 적극적 의지와 어떤 의지 표명을 열어주는 것이 진보 성향 정부의 정책 이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결국 이번 현 정부 기간 동안 이런 많은 목표와 어떤 100대 과제 속에서 결과만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투자에 뛰어드는 주체가 누구일 것이냐라는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은 어떤 투자 관점에 있어서 어떤 적지 않은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꼼꼼체크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팀장, 정윤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